린츠 지역은 예로부터 공업도시로 알려져 있다. 특히 쇠를 가공하는 철강 기술이 뛰어나다. 시내 외곽에 위치한 이 철강 회사는 이곳에서 가장 오래된 공장으로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대기업이다. 공장 견학 시설에는 린츠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곳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린츠를 공업도시로 발전시킨 사람은 바로 히틀러였으며 그에게 린츠는 고향과도 같은 곳이라는 것이다. 히틀러 hatte in Linz einen Teil seiner Jugend und Kindheit verbracht. Er ist hier zur Schule gegangen und er hat sich hier offenbar wohlgefühlt. Er ist ja dann als Jugendlicher nach Wien gegangen. Dort hat es ihm nicht gefallen und er hat Linz als quasi seine Heimatstadt betrachtet.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는 도시 개발 계획을 세우고 린츠를 제3의 도시로 가꾸려고 했다. 또 철강 기술이 뛰어난 이곳에 무기 공장을 세우고 전쟁의 중심 도시로 삼으려 했다고 한다. 유난히 린츠에 집착했던 히틀러는 전쟁에 패배하기 직전까지 이곳에 대한 개발 계획을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린츠 지역은 지리적 여건상 전쟁 기지로서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었다. 만약